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응? 그랬어? 벌써 소스를 이제 바지락 베이스에다가 위에는 봄 제철나물인 냉이로 그 한 꽃 한 개 올렸는데 들꽃이니까 좀 상큼하시는 꽃이고요. 두 분 미디움 웨더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래도 차에 타고 너무 맛있다. 이제 고추장 소스로 준비해 남편 닮아서 막 산적 같은 애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거 로카다 가면 짜깡정. 나는 순대 곱창 볶음. 춘추는 산채.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닦았어? 이거 벗겨줘야지. 일로. 맘마 있네. 맘마 먹어 알아? 어, 맘마 먹어 이제 알아. 이제 맘마 먹을까 하면은 알아듣고 좋아해. 한초 요즘 왜 이렇게 잘 먹어? 대박인 거 말해줄까? 임신하고 곱창 처음이야. 순대는 떡볶이 먹을 때 먹은 적 있는데 대박이지. 나 원래 내장 매니아였는 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올라. 올라. 아빠 하나. 콕콕 찍으면 안 올라. 한준아 너 할 수 있잖아. 올라. 야 올려. 올라. 올라. 그렇지. 아빠 하나. 아빠 하나.
어이구. 약간 놀리고 해줬어. 올. 아빠 안겨줬어, 간초야? 아니 만져주는 거야, 기타 치는 거야? 기타 치는 거. 세레머니야, 간초 아빠 안 왔어, 세레머니. 간초 아빠 안 왔어? 감사합니다. 안에 뭐 많이 들었어. 오, 사료도 있어. 오, 강아지 샴푸. 오, 영양제. 한차. 우왕, 우리당. 아니, 아니, 그 마지막에 그 내가 먹어야 된다. 이거 애들. 대전 친구인데 인사도 안 하네? 일도 못 알아보지. 한초야, 너 친구잖아. 어? 아, 엄청 작네요. 야, 못 알아봐? 준아! 한초야, 인사해봐. 알아봐요. 와, 꼬리 흔들어. 알아봐요. 한초야, 깜짝 놀라봐. 우리 동물권에도 카라와 함께하는 데이스 패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스 패밀리 데이. 한 대,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대기팀 지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달릴 마음이 없어 보이면 뭐 간식이든 뭐든 좀 최대한 꼬리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유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준비! 자, 출발합니다. 자,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자, 1등이 좀 넘었습니다. 2등 나왔습니까? 2등. 아, 트름은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 참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정님 말랑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길래 아, 자리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판이랑 한초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간식 먹어봐. 자, 그리고 딱 봤을 때 지금 낯설어, 낯설어. 낯선 사람도 있어. 떨어주세요. 어떤 거? 자, 천이랑 칸초. 아, 우리 칸초 콜라 좋아요. 아, 콜라 관심 있고. 자, 준비 사진 보냈고요. 앉아. 자, 올 때 사진도 찍으시고. 아, 자, 10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초야. 자, 간식인 것처럼 자리에 앉으시고. 자, 그 다음 배로 81번이다. 81. 자, 65번. 자, 29, 65. 자, 그리고 67번. 됐다고 있어요. 야, 여기 있어. 자, 이제 94번. 94. 벤트 94. 94. 야, 확인해주시고. 자, 마지막 텐트 하나, 86, 86. 텐트 됐어. 마지막 텐트 86. 간초. 자, 86 나왔고. 자, 이제 보여요. 텐트, 더 텐트. 자, 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 간초야. 오늘 소감이 어때? 간초 오늘 친구들 만나서 싫었어? 저는 과거를 잊은 난데. 친구들 냄새도 안 맡고 아빠 무릎에만 있었지.
닫아버린 간초. 너 발 진짜 빠르다. 한초야, 너 왜 자꾸 풀 먹어? 아! 태미! 한초 우리 집 오면 몇 년 됐지? 한초? 3년 됐나? 이제 3년째지? 올해가? 한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딱 산책 날씨. 좋은데 싫은 표정. 그래? 괜찮아? 좋은데 싫어? 간초야 왜 도망가? 자. 자. 간초. 아빠 방에서 뭐해? 왜 아빠 방에서 나와? 응? 방에. 아니 뒤에서 들어오는데 무슨 연기가 나와 있는 거야? 아니 새로 사면 되잖아. 망 아니야 나 고장 났어 죽겠어. 다음 주에 집에 있잖아. 응, 계속 집에 있어. 네가 어떻게 또 해 먹겠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국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나에다 찰밥도 좀 만들고. 찰밥, 닭죽. 응, 닭죽 이렇게. 이거 다음 주에 대여만 먹으면 되겠네. 아, 앞에 엄청 넣었어.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고. 그니까. 어휴 세상에. 어휴 세상에. 막살이 많이 나왔네. 아빠 이거 만져봤어요? 엄청 딱딱해요.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집에 있어서 어제 엄마가 밤에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주고 가셨어요. 오늘의 점심은 소고기 먹고 그다음에 유부 버섯 볶음, 애호박 볶음, 멸치 볶음. 이거는 시어머님이 해주신 깻잎 김치랑 열무 김치. 이렇게 점심 먹어볼게요. 그리고 칸초는 뭐 하나 안 떨어질까 옆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치 칸초야? 콩고물 기다리지. 드실 분? 괜찮아? 맛있어? 자, 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이거 보세요. 진짜 많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힘들고 그냥 뭘 해도 약간 몸이 힘들더라고요. 잘 때 진짜 엄청 많이 깨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 갔을 때 벌써 2.8kg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초는 여가기도 하고 제가 원하기도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수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집에서 집콕 요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출산 가방도 챙겨야 되고 칸초가 이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시댁에 가 있을 거라서 칸초 가방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초 용품들 빨래도 해놓고 준비도 해놔야 돼서 이것저것 집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엄청 여유롭진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나초가.
뭔가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안에서 열심히 뭔가 팝핀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광합성 중인 강아지. 저 이렇게 딱 햇빛 들어오는데 찾아서 항상 누워있더라고요. 현초야, 비타민 D 흡수 중이야? 책 이름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요. 도더지 머리에 철퍼덕하고 떨어졌어요. 에그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두러지가 소리쳤어요. 두러지? 두러지. 두러지. 사스쿼치가 소리쳤어요. 지나가는 비둘기. 내가 오른쪽 다리가 하얗게 얼룩졌어요. 그 두더지 개 털리는데? 애기들 좋아하겠다. 똥 얘기 계속하잖아. 이 복수는 용서로 끝나지 않아. 어? 내가 봐줘야 돼? 어, 내가 봐줘야 돼. 착한 어? 이슬람. 그렇죠. 귀엽네, 저. 이때 나 이때가 제일 귀여웠어. 호이나 줘, 호이나. 이때 징그러웠어. 이거 코 어떡해, 봐봐. 그러니까. 날 닮았네. 코야, 코 나 닮은 거 같지 않아? 코가 날 닮았네, 이게 애기가. 불청객이 왔다. 강초 눈이 꺼졌다. 한초야 눈 어떡해. 한초야 불청객 왔지. 괜찮아. 아빠야. 어이구 잠깐만. 엄마 먹을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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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먹을 거예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점심은 그 전참시에서 이국주님이 만들어 먹었던 꿀떡 떡볶이를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해요. 꿀떡 떡볶이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그릇에 담아봤어요. 얘 약간 칸초 닮았지 않나요? 칸초, 무엇을 기다리는가, 강아지? 응? 후식은 과일 스무디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스무디 레시피 올린 적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일만 좀 바꿔서 설탕 하나도 안 넣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스무디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이게 또 먹고 싶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칸초 시댁에 맡길 때 보낼 식량들입니다. 그래서 사료 이렇게 컵 4분의 1컵씩 표시해두고 간식, 오전 간식, 오후 간식, 그리고 칸초가 제가 없으면 밥 잘 안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캔 사료도 두 개 챙겨서 보내려고요. 그리고 제가 뿌시럭대니까 또 뭐 주는 줄 알고 곳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기 전에 샤워도 해서 보내려고요. 지금 너무 꼬질꼬질해가지고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지? 강아지? 응? 2주 전에 씻었는데 양말 귀엽죠? 짝짝이 양말. 엄마 거의 3주 동안 못 볼 텐데 응? 보고 싶어서 어떡해. 막 단식 투쟁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Since the day I live in a